인도를 걷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차량에 받쳐 숨졌습니다. 편의점으로 출근하던 길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건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요즘 왜 이렇게 많죠?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우산을 쓴 한 여성이 인도를 걸어갑니다. 갑자기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나타나 그대로 이 여성을 덮칩니다. 얼마나 속도가 빨랐던지 주차된 차량까지 들이받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낸 장면입니다.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이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주변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m 정도 날아가 있었고 그냥 앞에가 다 그냥 파손돼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서가 또 CCTV 봤을 때 적어도 한 130, 50은 넘는 속도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해 숨을 거뒀습니다. 남성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함께 탄 아내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